사장님 차가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지죠? 예, 날라가요, 날라가고. 네네. 내가 지금 전용도로에 오면서 150km, 160km 이렇게 놓고 왔는데, 네네네. 엄청 밀어대는 것도 밀어대고, 딴 차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밀어대는 게 엄청날 거예요. 예, 언덕길도 뭐, 최고 올라가네. 뭐, 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그냥 막 치고 나가잖아요. 진짜 이거 걸때리네, 이거. 진짜 희한하죠. 그냥 그 사장님이 직접 작업을 하셨고 택배로 받아서 그리고 그냥 그 배기관에다가 감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저희가 와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또 엄청나게 또 이거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하셨겠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저희 성분도 단가가 좀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렴하게 해서 많이 공급하려고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유, 엄청 좋아졌어요. 그죠? 아, 이렇게 좋은 걸 이걸 어떻게 할 우리 철 대기 안 했을 때는 좀 네. 그런데, 네. 대기하고는 뭐 언덕뱅이 치고 올라가는 건뭐 그냥 한 시간에 올라가네. 승용차가 완전 휘발유 승용차 끄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움츠러들 뭐냐면 것도 없고 올라가면서 뛰어들어갈 때도 팍팍 뛰어들어가니까 아주 좋네요. 추월도 좀 용이한데, 좀 단점은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서 무척 밟더라고요. 나도 지금 전용도로 탔는데 160km 탔거든.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얘 핸드폰이 떨어져서 우회해서. 아, 그래. 나중에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시간 될때 하나 보내주시면 자료로 쓸 거고요. 그게 이제 흡기관에 했을 때 부드러움이나 이렇게 찌는 게 원래 장착하기 전보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대부분이 배기하고 더 배로 많이 놀래요. 그게 배기 하고선 더한 거죠. 그러니까 배긴 했는데 고스트 알파 흡기 하셨잖아요. 흡기 하셨고 고스트 지금 저기 택배로 받아서 하신 건 고스트 알파 배기거든요. 그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고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은 저 방송 출연도 할것 같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또 PD가 연락이 와갖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잘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 자랑하셔도 되잖아, 이제. 나 이제 이러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사장님도. 아, 벌어야죠.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좀 약간 조금 이제 좀 나아지겠죠. 뭐 늘어나는 게 나던데 그러니까요, 조금 줄어들면은 이제 복구 되겠죠, 뭐. 뭐 정점 찍어서 감기 취급하고, 이제 뭐 소상공이나 뭐 차를 갖다가 뭐 비싼 걸못 끌고 다니시는데 더 오래 끌고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좀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나라적으로 이런 정책을 구해가지고 차를 구해서 내연이 안 나오든가 뭐 아무 지장 없으면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제재를 해가지고 그렇죠. 멀쩡한 차들도 다 폐차시키게 되고 참 골때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 전국 아전 세계에서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차 매연 폐나폐 뭐 폐차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매연만 안 나오고 안 걸리고 남기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매연만 안 나오면 매연만 안 나오고 타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울거장착하고 어저께 오신 분도 그 스타렉스 13년식인데 저희 거한 3년 전부터 해서 제품 나올 때마다 장착하신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검사 맞았는데 1%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저도 이거 지금 이거 제가 그 자가정비는 좀 바꿀 건 많이 봤을 거 같아요. 뭐저 캠 축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저 센서기를 다 바꿔버렸는데 뭐차잘 나가는데 뭐 기름 싹 바꿔놓고 이게 먹기도 이게 지금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잘 먹고 나중에 아마 연비 체크해보시면 연비도 좋아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는데 재밌어갖고 밟게 되면 연비 또안 나올 수 있어요. 막 굴러가니까 뒷바퀴를 이제 언덕배기에서 힘을 쓰려고 굴르니까 뒤에서 막 힘쓰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궁충 현상인가 이게 지금 하나는 그 가끔 가다 좀 천천히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 엔진에서 그 굉음이 가끔가다 한 번씩 울리는데요. 굉음이요? 그럴 리는 없을 우웅 텐데.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웅 하는 게 있잖아요. 공명음, 원래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공명음이 아니라 이 배기를 달게 되면 고급 세단차 타는 그런 우웅 하는 소리가 나요. 아, 그 소리가 있고 그 공명음 소리 나는 게 그게 뭐 계속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니 천천히
한번 가다 보면은 네네. 꼭 걸더라고.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시동 걸고 냉간 시동 시에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좀열 받고 하면 그런 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거는 냉간 시동 시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다좀 그런 소리가 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타시면서는 그런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짬날 때 영상은 찍어주시면 또 조종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효과 많이 보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장님 네네. 그거 약속한 거, 네네네네. 그거는 내가 천천히 하세요. 우리 월급날이 저기 저 8월, 아, 아유, 8일이거든. 내가 그러면 네네. 9일이나 10일쯤에 바로 입금 아유, 신고해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사정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